안녕하세요. 소소한 행복입니다. 우리 진돗개 사랑이가 임신 9주 만에 9마리의 새끼를 2022년 1월 1일날 새해 아침에 출산을 했는데요. 벌써 오늘이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. 진돗개 사랑이가 새끼 아가를 9마리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. 5마리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아니 6마리까지는 낳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9마리를 낳았어요. 빨아놓은 이불이 뽀송뽀송하게 다 말라서 오늘은 사랑이와 새끼 아가들에게 새로운 이불을 교체해 주었어요. 교체해 주는 동안 사랑이와 새끼들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랑이랑 새끼들이 불안해할까봐 불안해하지 않도록 남편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조심해서 옮겨주었어요. 사랑이와 새끼 아가들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어요. 새끼 아가들이 4일째가 되니 하루가 다르게 오동통해지고 털도 뽀송뽀송하고 더 귀여워지고 목소리도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더라고요. 어제보다 오늘이 더 똘망똘망해지는 것 같아요. 이불 갈아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. 아가들과 사랑이가 힘들어하니까요. 얼마 후 새끼 아가들이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잠을 청하더라고요. 아유 귀여워라.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